여러분들께 우리 참 즐겁고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제가 방금 저 뒤로 가서 보니까 남진아 씨가 왔어요. 그래서 나와서 노래 한 곡 하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세요? 네, 준비 다 됐나 물어볼게요. 준비됐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원래 가수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노래를 몇 곡을 준비했는데 한번 열심히 불러보려고 합니다. 모쟁이 세월을 한번 부를 건데요.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. 저는 9남매 중에 막내예요. 아들 때 뭐 알고 해. 옛날에는 다 그렇게 낳지. 뭐 자기네들은 애 안 낳은 것 같다. 몇 남매인데 거기는. 넷이나 아홉이나 뭐 낳는 거 똑같이 그게 그거지. 아들 다섯, 딸 넷인데 우리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왔어요. 저녁 먹고 나면 텔레비가 있나 휴대폰이 있나 밥 먹고 그냥 애 만드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어떻게. 우리 동네는 16남매도 있어요. 우리 그 저 육촌집 16남매. 그러니까 뭐 아침에 수다고 고추 붙어있으면 아들이고 뭐 여기 저 솔방울 그거 붙어있으면 기집애 낳고. 아이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떻게. 근데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저 아버지는 34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1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거 볼륨 조금만 더 주십시오. 볼륨. 예. 근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저 한 2시간 남겨놓고 제가 물어봤어요. 어머니 9남매 중에서 8남매 나머지는 8명은 다 생긴 것도 등신같이 생기고 노래도 잘 못하는데 왜 막내 아들 나만 이렇게 생기기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. 나는 주소운 놈이냐고 물어봤어요. 지금 박수 칠 일이 아니오. 네, 박수 쳤으니까 오리 한 마리 갖고 가세요. 이거 가벼우니까 던질게요. 어르신 죄송합니다. 편의상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옳지. 그래 이쪽에도 박수 칠 하나 드릴게요. 그 박수 그만 쳐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봐. 야 어르신들 내가 감각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. 지금 못 받으면 이미 돌아가셔야 돼. 이제 그만 살고 돌아가셔야 돼.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만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저한테 이건 절대로 비밀인데 막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 직전에 세상에 8남매는 정상으로 다 만들고 나만 산속에 가가지고 밥 먹고 점심시간에 풀숲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들었대. 그래서 내 노래를 아니 박수 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네. 그래서 산속이라도 이게 시골에는요 그 농부들이 지게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우리 아버지가 나 만들 때 노래를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무슨 노래를 했냐니까 띠리리 띠리리 아니 놀지는 못하래. 그래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한대요. 그래서 9남매 시골에서 키우려면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곳이 고추담배 많이 나는데 고추밭에서도 한 놈 놓고 담배 꼬람에서도 한 놈 놓고 상추 떴다가 한 놈 놓고 쑥 떴다가 한 놈 놓고 그냥 계단 올라가지고 이러다가 한 놈 놓고 별이봐. 그러다 보니까요 제대로 난 놈이 한 놈도 없어. 나만 정품으로 만들어졌어. 디리리.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제발 여기 뒤에 우리 사랑의 사다리 새댁들 남편 보고 애들도 있잖아. 그러니까 뭐 허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밥상 차려주고 여보 디리리 그렇게 암호를 짜. 그리고 아무나 또 길 가는데 대도 붙잡고 또 띠리리 그런 눈 뒤집어 까지 마는 거. 자 노래 한번 갑시다. 모든 게 세월 우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부모님 46회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. 딸들 긴긴 밤이 짧지만
그래도 우리 대전 광역시 복지관 오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물건 볼 줄 알아요. 다른데 제가 복지관 한 군데 갔는데요, 나는 거기 무슨 치매 환자들 앉혀놓고 노래 부르는, 노래 끝나고 나도요 그냥 그분들은 안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나오셨나면, 여기처럼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30년 이상씩 다 사실 분들이요. 최소한 예, 아까 85세 되신 분들 내가 저 상태로 가면 130살까지는 살 것 같아. 예,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박수도 잘 치고 잘 웃고, 남진아 노래할 때 앵콜한 사람들은 120살째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. 내 노래 끝나고 박수 안 친 사람 봐보세요. 다음 주 중에 다 죽어요. 옛날에 사람이 살면 몇 백년 살게소, 짧은 인생 띠리리 하며 살다를 가세. 좀 우리 이렇게 웃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면 삽시다. 아셨죠? 20대는 2판 4판, 30대는 삼삼하게 하고, 40대는 애 맨날 보라니까 사죽을 못 쓰고, 50대는 힘 좀 빠지고 오기로 청춘은, 60대는 육갑 떨고, 70대는 77맞게 7만하고, 80대는 팔자타령만 해요. 내려다보고 한마는 이 세상 아무렴 그렇지. 90대는 여자 목욕하고 나면 100개 놓고요, 그거 구경만 하고 앉아있습니다. 아 이것도 100살이 되면 백약이 무효요. 여러분 지금 요만큼 젊을 때라도 그 세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, 72세 이상 어르신들을, 가장 오래 사는 어르신들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가 꼭 잠을 같이 잤답니다. 뭘 띠리리를 안 하고 하고를 떠나가지고 부부가 꼭 같이 손을 잡고 잠을 잤답니다. 혼자 사는 사람이 빨리 죽고 병도 더 많이 걸린대요. 그리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빨리 죽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웃어주고, 소문 만복내라고 그랬잖아. 여러분들 제가 방금 노래 한 곡 구하면서 지금 소식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남진아 씨가 왔대요. 네, 이쪽에 오셨나? 남진아 씨 오셨어요?
예, 왔습니다. 우리 이재희 단장님이 나보고 하래서 흥인하는데 나도 이게 미친놈이지. 그래도 재밌잖아요. 우리 어르신들, 우리 지금 한민족 우리 예술단 단원들이 노래도 하지만 이분들은 다 공짜로 돈 내고 하시는 분이에요. 왜냐면 다 운영위원이고 여기 홍보대사로 돈을 내. 저는 돈을 받아요. 받기 때문에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. 예. 이재희 단장님이 원래 다른 사람 보면 돈 조금밖에 안 주는데 저는 아침에 통장에 벌써 150만원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 여기 오느라고 또 오단물 70만원 주고 사입고 그 다음에 차 새로 받고 그래가지고 빚 300만원 지고 온다고요. 하지만 오늘 어르신들 앞에 대한민국을 지켜오시고 우리 자식들을 키워왔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대전과 시복지관을 이끌고 물려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신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오는데 돈이 아깝겠어요? 시간이 아깝겠어요? 이놈이 아깝겠어요? 마음껏 드시고 쓰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.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. 그래도 박수치시는 분은 곧 죽겠다. 제가 원래 단장님이 노래를 남은 거 남진아 씨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요. 내 마음대로 해보면 뒤에 야들 죽습니다. 그러니까 마이 하지 말고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12곡만 더 하고. 그래서 내가 한 곡 더 하고 앵콜 나오면 이따가 한 곡 더 하고 일단 한 곡 더 하는데 이번 노래는 청춘을 돌려다오. 예, 4번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노래는 듣고 청춘이 안 돌아오시면은 그분은 깝깝하신 분입니다. 천안에 사시는 63살 되신 요즘은 어른도 아니지 그 애들이지 뭐 63살 되신 분이 청춘을 돌려다오를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두 번씩 3개월간 불렀더니만은 생리가 나와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청춘을 돌려다오를 죽기 살기로 아침 저녁으로 부르 남진아 씨 준비되셨나 물어보거든. 이놈 참 자주 들어가네. 남진아 씨 준비됐습니까? 청춘을 돌려다오. 청춘을 돌려받으러 갑시다. 여러분들도 다같이 청춘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. 가자! 청춘을 Shut up!